아스트로의 멤버이자 아스트로의 첫 번째 유닛입니다.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비주얼이면 비주얼, 정말 뭐 감탄을 자아내는 비현실적 유닛이죠. 사랑스러워요. 예, 소나트 정면을 해봐주시고요. 자, 문빈 씨와 사나 씨는 지난 2020년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 인어스로 우리 유닛 데뷔를 알렸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이후 지난 3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Rapids로는 만인의 구원자로 또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예. 야, 인상적인 이번 인센스를 표현하는 포즈를 통해서 또 한번 포토타입을 화려하게 예 만들고 있는 우리 무빈의 차례입니다. 네, 다 됐나요? 예,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뭐 인센스를 표현할 예 좋습니다. 아, 지금 막 즉흥으로 만들어요.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이거든요. 예, 두 분이서 함께 이번 앨범 명자 컨셉트인 향을 표현하는 포즈. 이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인센스니까요. 조금 약간 서로 창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것이 뭐 세 번째 미니 앨범 또 아스트로스와 함께하는 예, 우리 두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뭐 두 분이 함께 하트를 한번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예, 또 호흡이 또 예, 이만저만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어머머머, 하트 안에 하트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본빈의 사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찰떡입니다. 자,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매드니스를 표현하는 포즈가 또 있을까요? 매드니스 포즈. 예. 역시 인센스 앨범명과 좀 걸맞는 예, 그런 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 앨범명이자 컨셉트인 향을 표현하는 포즈. 네, 하트 포즈도 이어가고요. 자, 향을 표현하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향을, 네. 문빈 냄새 이런 냄새구나.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센스다.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모두 담아내고 있네요. 마지막 소나트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빈 씨가 과연 인센스라는 앨범을 통해 어떤 매드니스의 타이틀곡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문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드니스, 그쵸? 우리 타이틀곡이니까. 우리 문빈 씨가 표현한 매드니스와는 또 살짝 다른, 예, 모먼트입니다. 그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자, 사나 씨 역시 뭐 데뷔 후 아주 폭풍 성장을 하면서 감탄을 부르는 피지컬의 소유자죠. 자연스러운 포즈와 함께, 네, 세상에, 손이 이렇게 크고 얼굴이 저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나 정말 너무나 막내인데 귀엽습니다. 예. 자, 역시 뭐 향을 표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센스. 네. 우리 앨범 명가, 네. 좋습니다. 우리 사나가 표현하는 인센스. 또 태티곡 매드니스의 무대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소나트 한번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포즈도, 네, 함께 곁들여 주시고요. 자, 역시 정면 보시면서도 소나트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